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영상을 준비하는 필쌤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2편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은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강렬한 쾌락을 추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자기 가치를 끌어올려 성취감에 기쁨을 얻으려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재미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일이 싫고 돈 때문에 출근을 하는데 내일 또 계속 가야 됩니다. 자기에게 남은 쉬는 시간이라곤 퇴근 후 저녁, 주말, 공휴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미없는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풀고 싶죠. 자, 딱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쉬고 싶은 최적의 조건입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이 궤도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현재 몸담고 있는 일이 재미없더라도 꾸준히 하면 승진을 하고 그 분야에서 경력이 쌓여서 그 길로 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직업관념과 인생의 3분의 1은 평생 일이라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고된 노동일 뿐 자기가 만족하고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또 그러한 일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좀 더 나은 직업을 바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궤도를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다면 퇴근 후 놀고 먹고 있으면 안 되고 벗어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탈출해야 됩니다. 다른 행성의 궤도로 진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그 익숙한 중력에서 벗어나서 로켓처럼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만족하면서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말을 기다릴 때 여러분은 평일을 기다릴 거예요. 그게 당연히 지금 술 먹고 쉬고 놀고 욜로 인생보다 훨씬 나으리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욜로는 가끔 욜로지 맨날 욜로면은 미래엔 욜로 못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서론이 길었죠?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직업 찾기 첫 번째,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온전히 나이길 바라지만 사실 그동안의 나는 누군가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나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나,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나, 롤 모델에 따라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나, 그리고 진정한 나,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스스로 나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게 별로 재미가 없기도 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랑 20대 초에 이런 얘기가 정말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쉽게 성공하고 수능 점수 어떻게 하면 잘 받고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나 알려주세요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 자격증 공부, 춤 공부, 음악 공부,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마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잘 아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살면서 계속 깨달아 갈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위기를 마주하면서, 갑자기 후회하면서 등등 내가 몰랐던 나를 알아갑니다. 나를 시험 공부하듯 공부해 보세요. 몇 달간 경험과 함께요. 직업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직업 관련해서 나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현재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자기를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회생활을 많이 못해봤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을 비추어 보면 괜찮은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그래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는 생각하지 말기로 합시다. 첫 번째, 무엇무엇의 직업은 되기가 어렵다. 무엇무엇은 레드오션이다. 어느 분야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어딜 가든 레드오션입니다. 없어지는 직업이 확실한 게 아니라면 그런 것은 생각해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맞는 직업은 단 하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1. 흥미 강점 그래프입니다. 흥미는 말 그대로 흥미가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경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축구를 봅시다. 제가 남자라서 축구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축구에 흥미가 있고 발도 빠르고 패스 정확도도 높고 강점이 있어요. 체력도 좋고요. 자, 그러면 축구선수를 만약 내가 직업으로 삼는다 할 때는 요 두 개만 봐가지고는 나쁘지 않다인 거죠. 흥미와 강점.
둘 다 5점이 넘어간다면요.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한 경험을 적용해보니 커피 만드는 것에 흥미는 있지만 강점이라고 할 만한 서비스 마인드나 말투, 성격이 너무 낯을 가린다면 강점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직업으로 해도 괜찮은 정도가 됩니다. 자, 또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친구들이 놀랍니다. 너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근데 본인 나 자신은 정작 노래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나는 농구가 더 좋아 라고 합니다. 흥미는 별로 없는데 강점이 높은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50% 넘는 것이면 어느 정도 맞는 직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인 직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장에 가도 늘 힘든 부분은 있고 나에게 완전 맞는 직업은 존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자, 2.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기대 그래프입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도 그 만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일일 것이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아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는 현재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흥미의 표시지만은 미래까지 좀 더 길게 봤을 때 내가 과연 그 일을 길게 한다면 그래도 내가 괜찮게 만족하면서 좋아할까? 지금의 서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고객을 만나서 책 찾고 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데 5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길게 해도 만족할까? 지금 자동차 엔진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요즘은 전기차가 나오는 마당에 이 관련 직업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도 괜찮을까? 어차피 기계를 만지는 일을 좋아한다면 전기차나 다른 운송수단을 공부해서 한번 나가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다방면으로 생각해보면 직업을 향해 준비하고 달려나갈 때 그 시간이 헛되이 될 가능성을 줄여주겠죠.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3.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 그래프입니다. 직업은 당연히 생존을 보장해주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돈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좋아도 맨날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의 유지가 안 된다면 부수입이나 다른 것에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 중에 결혼 후에 4인 가족, 아이 둘을 낳아 살고 싶다가 꿈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뒷받침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혼자 살겠다고 하면은 약간의 자유도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연예인, 종교인, 방송인이 되었을 때 잘 되면은 물론 좋지만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대중들에게 욕먹고 힘들어질 수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그에 맞는 대중의 관심에 왕관을 쓸 수 있을 만한 본인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받는 성인 영화배우가 된다든지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곱게 시선을 주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있느냐, 저울질을 현명하게 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세상에 쓸모가 있고 나의 일에 대한 퍼포먼스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가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봐주고 내 능력이 있음을 알아봐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감정이고 살아가면서 뿌듯함과 공헌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은 적게 들어와도 하는 일이 보람이 있는 직업, 예를 들면 남을 돕는 일이나 거리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것 같은 세상을 이롭게 해주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이러한 자아실현이 왜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짧게나마 일해본 경험을 파악하면 내가 더 발전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직업 선택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천에서 욕난다고 위의 그래프를 벗어나서 흥미와 강점이나 여러 가지들이 모자라더라도 끈기와 집념 그리고 운 때문에 직업을 찾거나 아주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소수의 성공 사례보다 접근할 때 전체적으로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렇게 꼭 대박 성공의 욕심을 가지면은 돈만 바라보는 직업을 고를 수가 있거나 사회적 욕구에 내가 맞춰서 선택하는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진정 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행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자, 오늘 자신에 대해 직업을 찾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MBTI 검사도 해보시고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책을 통한 간접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을 모두 해봐야 자기 공부가 풍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직업을 찾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돈이 1000억이 있다면,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일을 해보고 싶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자, 다음 3편에서 직업 찾기와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